엄마 할머니 마음이 기우뚱기우뚱기우뚱해. 자꾸만 한 가지 뭔가가 딱 꼬집어서 할머니가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의 공덕도 있는 집이라 할머니 집도 할머니 집도 이렇게 많이 비싸는 집이고, 할머니 집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 엄마처럼 말씀을 전해주시던 할머니가 계셨고, 근데 왜 할머니 집에는 이렇게 왜 이 신이 안 나? 신이 안 나, 신이. 신이 나야 되는데, 신이 하나도 안 나. 화도 나고, 응? 그리고 할머니 집에 아파. 더 큰 할머니도 아파. 더 큰 할머니도 아파. 할머니 집에 할머니 아파. 할머니 집에 할머니 아파. 근데 하늘에, 요 하늘에서 이제는 오라고 문 열었어. 응? 엄마를 이야기해. 응, 할머니 집에 할머니, 더 큰 할머니. 요렇게만 있어, 요렇게. 요렇게만 있어, 요렇게, 요렇게 가. 요렇게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요 골반 밑으로 다 아파, 할머니. 그거, 할머니한테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할머니. 화가 나 있는 아가야가 있어. 밖에 나,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뛰어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아가야가 와. 근데 그것도 할머니 잘못이야. 할머니 잘못 없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할머니 다 꽉 다 막혔어. 지금. 할머니는 작년에도 안 좋았어. 재작년에도 안 좋았어. 할머니. 근데 올해는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숨통은 튀어. 지금은. 지금은 그냥 할머니. 지금은 이민년도 내년에 할머니 내년 가기 전에 그래도 그냥 무순이 지나가 지금은 크게 뭐 할머니한테 다가와갖고 크게 확 뭐가 이렇게 가슴 탁 맞힌다든지 이런 건 없어. 근데 할머니 올해 상반기 때는 할머니 좀 힘들었다. 할머니 힘들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쭉 그녀도 그냥 크게 힘든 일은 없어. 없어. 그리고 할머니 집에는 똑똑한 사람은 있는데, 그 똑똑한 할아버지가 있어. 할머니 집에는 똑똑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똑똑한 할아버지가 또 꽉 막혔어. 똑똑한 할아버지도 꽉 막혀서 싫어, 그냥. 그래서 화가 많이 나.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 있어. 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게 뭐 있어? 돈으로도 막혔어. 노란 거 돈으로도 막혔어. 응? 근데 할머니는 있잖아, 왜 할머니 집에 옛날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많이 비시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잘못했잖아. 옛날에 집에서도 비시는데 산에 가도 비시던 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그 할머니가. 산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도 비고, 산에 가서도 비고. 그런 할머니가 있다고요? 옛날에 할머니 집에 이렇게 놔둬놓고 비시던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산에 가서도 빌었다고.
산에 가서도 빌었는데 집에 와서도 빌었는데 그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 할머니가 아프잖아 지금. 그 할머니 다리 못 써. 벌을 받았잖아. 벌을 받았잖아. 근데 그 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한테 다 갔어. 화가 많이 났어 그랬어. 그니까 다리 힘도 한 개도 없고 다리도 말라갖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근데 그 할머니도 성격이 장난 보통이 아니야. 고집도 세. 들어 계실 거는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파도 어떡해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잘못했는데. 그 할머니는 게 그게 자식 잘 때라고 보고 다 잘 때라고 보이는 거지. 그게 어디 뭐 비고 싶어 비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돼서 할머니 할머니 그만 다 잘 되라고 빌었는데 잘 됐어? 그거는 할머니 잘못된 말이야, 할머니.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내 할머니 그냥 없앴잖아. 응? 그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줄 몰랐어, 안 그랬겠어요? 왜 할 줄 몰라? 모르지, 뭐 그때 우리도 어리고 할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니야,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빌다가도 안 되니까 자꾸만 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만 되다 보니까 응? 그냥 할머니 모르면 할머니도 모르네. 그 농이 빌었는 그거는 생각나요. 그거는 그래 했죠. 잘 되라고 했는데 할머니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 그 초원에 뭐 그거. 그러면 그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모셨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위에 이제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셨는 그거 보고 이제 엄마가 시집 와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네 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도 일러준 말이 있었단 말이야. 응? 보고만 해서 그게 되냐? 그러니까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할머니 집에 더 큰 할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주님 보시면 오늘 다 이렇게 보시면 눈도 잘 흐릿하게 보여서 내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근데 기주님도 참 답답하겠다 보시면. 응? 신랑분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기주님도 그렇고. 응? 그리고 대주님 집에는 활량기가 많고 기주님 집에는 보시면 다들 직성이 강단이 높아요. 응? 사람들마다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윗대에서 비시던 그 공덕 자체도 없어요 지금. 없고 기주님이 아무리 절에 가시고 어디 가셔도 제 손을 비신다마는 그 자체도 없어요 지금. 비시는 거 좋아. 왜? 그래도 기주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막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주님 바라보면 어머님도 아프시지만 어머님은 아프신 거 아니야. 응?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슬프다. 애처롭게 느껴지고 갈게 느껴져도 화도 나는 것도 있고 막 여기서 뭐 끌어온 분노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같이 겸비를 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오늘은 다 뭐 다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기주님도 정성 안 들이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성의 빛은 진짜 요만큼도 못 바랬어. 기주님은 작년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요. 그게 올해 초까지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무슨 못할 지금은 왜? 일이 안 터졌으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또 내년 이민연도에는 또 조금 반란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냥 그나마 쪼아졌던 걸 잠깐 풀어놨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산문살. 산문살도 껴있고요. 그리고 산문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빌고 풀어주시고 뭘 하셨다 하지만은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은 아버지. 간단히 꽤 세시던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참 똑똑하셨어. 현명하실 땐 현명하시고 직성이 강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가 먼저 차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기준님을 뵀을 때는 태아령. 그러니까 우리 동자가 먼저 차고 들어온 거야. 우리 애기씨가 태아령도 보이고 그리고 기준님 다 바라보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준님 혹시 뭐를 고치셨어요? 뭐를 집에 집에 이사 올 때 이사를 2년 전에 왔나 2년 21년도 20년도에 내가 네. 19년도에 왔네. 네. 그 지금 횟수는 3년 됐어요. 네. 근데 다 수리하고 왔지요. 자, 동토 바람도 있고 동토 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엮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우리 애기씨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안 좋았다. 그런 게 다 겹쳐지다 보니 안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기준님은요 근심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마음을 이제 다 좀 막 비우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 그러고 다가온 대로 내가 또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내가 일을 하거든요. 네.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이제 사람 엮이니까 그 사람 좀 뭐 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봐주고 이렇게 또 내가 생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 받긴 덜 받더라고 내가.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준님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사람이고 가슴에 완전히 말 그대로 꽉 막혀 있어. 와. 딱 느껴지는 거는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사는데 내가 그래도 아직 마음이 남아서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그런 걸 왜 느껴요 그걸? 기준이 언제 봤다고 내가? 그치요. 지금을 봤을 때는. 달도 있고 살도 있고 벌점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껴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거는 풀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 얽히고 설켜있어서. 한 가지가 있을 때 두 가지로 얽히고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얽히고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얽혀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얽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님이 다 모든 거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기준님 항상 근심 걱정이야.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죠. 근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뭐 방법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야죠. 풀어드려야죠.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전에도 아셨다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정상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나 죄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주님이 절에 공덕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으니 그 큰 거는 막았어. 더 큰 일을 막았다고. 기주님을 보면 제가 마음이 바빠요. 왜 마음이 바쁘냐면 기주님도 보시면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겠죠. 바쁘게 움직이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미치겠습니까? 근데 그 일상에서 그냥 몸하고 마음만 바쁜 거야. 응? 몸하고 마음만 바쁘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몸하고 마음만 바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대로 가지 못해. 별로 나는 막 그냥 그래 사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뭐 진짜 몸하고 마음하고 바쁘긴 바쁘죠. 바쁜데 그러니까 내 말은 바쁜 만큼 얻어들이는 게 없다고. 하루가 지나면 또 그 하루,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그 하루, 그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사는 거 다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그 마인드는 좋아요. 그 마인드는 진짜 좋은데 그래도 어떨 때 보면 안 나가야 될 것이 팍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만 사신다고. 응? 그게 팍 나가버리잖아요. 안 나가야 될 것이. 그러다 숨통이 또 좀 튈만 하면 또 터져. 그런 것들이 왜 있겠냐고. 그게 이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기준님도 다리 조심하셔야 돼. 나 그냥 무릎이 아파. 응, 다리 조심하시라 그래요. 다리 한번 탁 잘못 건드렸다 보면 그게 고질병으로 가버리니까. 다리에 이미 약할 거 아니야. 소화는 잘 돼요. 어떻게 몸을 잘 때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활동을 하니까 또. 그래도 드시는 거 조심하셔요. 급하게 드시지 말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급하게 드시지 말고 조심히 드세요. 급제하시니까. 그 어떤 거 급하게 뭐 요 목 요 등에서 꼭딱 그런 거 같잖아. 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 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정성을 들이시고 나시면 기주님 괜찮아요. 왜 이 집안에는 돌봐주시던 할머님도 계시고 그리고 돌봐주시던 이 집에는 할아버지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덕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잘못되면 안 돼. 절대.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가정들이 팍 불리지는 못해도 그 모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막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조상님을 모셨던 조상님을 있잖아요. 제대로 태송을 하셨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대로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지기부터 잘 생각해 보셔. 그렇게 딱 제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답인지 알겠죠?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기준님 바라보면. 응? 그리고 말 그대로 집은 정말 잘못 손댔어. 집을 둘러보면 그 집이 나쁜 터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손댔단 말이야. 손대지 않을 곳을 손대니까 동토 바람도 동토 탈도 났단 말이에요 지금. 돈요? 통? 동토. 동토? 집, 집. 손을 안 대셨어야 돼. 부분적으로만 대셨어야 돼. 근데 집이 20년 넘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근데 그 20년이 넘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칠성의 기운이 센 가정이고 집안이었고
대대로 이렇게 칠성으로 다 내려오셨던 집안인데, 응? 그거를 갖다가 아무 때도 연고지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 뭐 날짜도 잡은 것도 아니고. 나 손 없는 날 잡았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든 없든 간에. 응? 이렇게 기운을 타는 데는 분명히 손이 있든 없든 손 없는 날이라도 손 없는 날에 어떤 날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런 것도 없이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날짜를 잡아서 했다 그래. 그, 저거 할 때는 그래 했죠. 그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치고 왔지. 그 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답이고,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거를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신다고 하시면, 턱 펼쳐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계속 맴도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 기운만 맴도면 차라리 그래도 지금처럼 괜찮겠지. 근데 기준님을 보면요, 숨통이 좀 트일만 하면 탁 벌어져 일이. 계속 그게 반복된다니까네. 그걸 막으셔야지. 그죠? 그리고 윗대 조상님들이 후손을 잘 되게 돌봐주시러 오게 하셔야지. 이래 화가 나 있으면 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조상님들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제가 기운이 없어요 지금.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규진님 봤을 때는 그런 게 제일 강하게 먼저 느껴지니까요. 정리를 해주시고 푸실 건 풀어드리고 대접할 건 대접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네.